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영화 협상에 함께 출연한 두 배우의 작품 실적을 보시죠. 우선 손예진 배우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 실적입니다. 유기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최고 시청률 7.3%, 5위 설은 아홉 8.1%, 넷플릭스 5,510만 시간, 4위 상어 10.7%, 3위 개인의 취향 13.1%, 넷플릭스 180만 시간, 2위 연애시대 16.9%, 1위 사랑의 불시착 21.7%, 넷플릭스 3억 6,280만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 실적입니다. 13위 클래식 국내 관객 수 155만 명, 12위 무방비도시 161만 명, 11위 공범 177만 명, 10위 아내가 결혼했다 179만 명, 9위 협상 197만 명, 8위 첫사랑 사수 걸기대회 234만 명, 7위 작업의 정석 234만 명, 6위내 머릿속의 지우개 257만 명, 5위 지금 만나러 갑니다 260만 명, 4위 오싹한 연애 301만 명, 3위 타워 518만 명, 2위 덕혜옹주 560만 명, 1위 해적 바다로 간 산적 867만 명입니다. 다음은 현빈 배우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드라마 실적입니다. 6위 하이드 지킬라 최고 시청률 8.6%, 5위 친구 우리들의 전설 8.9%, 4위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10%, 넷플릭스 1510만 시간, 3위 사랑의 불시착 21.7%, 넷플릭스 3억 6,280만 시간, 2위 시크릿 가든 35.2%, 1위 내 이름은 김삼순 49.1%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 실적입니다. 8위 만추 국내 관객 수 86만 명, 7위 창궐 160만 명, 6위 교섭 172만 명, 5위 협상 197만 명, 4위 영린 385만 명, 3위꾼 402만 명, 2위 공조2 인터내셔널 698만 명, 1위 공조 782만 명입니다. 손예진 배우와 현빈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